지금 보시면 더비가 이제 시트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 운전하실 때 어떠신가요? 지금 비슷한 자세를 다들 운전하시나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자세로 운전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누워서 운전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분들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 처음에 앉으실 때 엉덩이부터 추락 시트에 다 밀착될 수 있도록 앉아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량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우리가 시트를 통해서밖에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면적의 몸이 시트에 밀착될 수 있도록 처음에 앉아주시고요. 첫 번째 높낮이 먼저 맞추시기 바랍니다. 천장이랑 운전자의 머리 사이에는 손가락 4개의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이제 범핑이 생긴 경우에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해주시고 조금 이제 앞에 시야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세세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뒤 머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M차량들은 이제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왼쪽 발은 플랫스테 편하게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으셨을 때 지금의 그림처럼 무릎이 굽혀질 수 있도록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리를 맞춰주셔야 제동한테도 충분히 압력을 전하실 수가 있고 충분히 왔을 때 충격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최소화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는 편하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한 100도 정도 기울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세워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받이가 세워져 있어야 제동을 하셨을 때도 몸이 이제 들려지지 않아서 충분히 제동하실 수가 있고 혹시 후방에서 추돌을 당한 경우에도 가라앉는 현상을 당하셔서 목이라든가 허리의 상해를 최소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운전대도 같이 조정을 해보실게요. 처음에 오른손으로 운전대의 11시 방향을 딱 잡으셨을 때 어깨가 등받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팔이 살짝 굽혀질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은 지금처럼 3시와 9시 방향을 잡으셨을 때 90도 정도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셔야지 충분한 조정을 하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서 회피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어링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계기판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M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킷 시트이기 때문에 따로 헤드레스트를 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편하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벨트 잊지 마셔야겠죠. 체결하신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주시고요. 이 아래쪽 손 같은 경우에는 이 골반,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쇄골뼈 위에 위치해서 좀 당겨지더라도 몸의 충격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트 포지션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전대 스테어링입니다. 저희는 3시와 9시 방향 양손으로 잡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왼쪽에 세 가지 이득을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조작선 부분에서 어떤 방향보다도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운전대의 각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트랙을 타실 때 손이 떨어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조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안전성 부분에서 혹시라도 12시 방향 잡고 운전하시다가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 스스로 상해를 입으실 수도 있겠죠. 안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편의성 있어서 많은 스위치들, 편의 스위치들과 패드시프트가 다 3시, 9시에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손을 떼실 필요 없이 편하게 조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꼭 3시, 9시를 잡고서 주의를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이제 스테어링 테크닉을 제가 오늘 권장해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 이제 드리프트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쓰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핸즈 크로시 오버라는 테크닉이고요. 평소에 유턴하실 때 운전대 어떻게 돌리세요? 한 손으로 많이 돌리시나요? 양손으로 돌리시는 분 혹시 보세요? 난 유턴할 때 양손으로 돌린다. 좋습니다. 오늘 없으시기 때문에 이 동작을 권장해드리는데 영상 먼저 보실게요. 처음에 이제 왼쪽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더 돌리셔야 될 때 이 아래쪽 손이 위로 넘어와서 교차가 될 수 있도록 당겨주시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위로 와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동작을 드리프트를 하실 때 쓰시는 거랑 안 쓰시는 거랑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